안녕하세요 여러분, 부릅니다. 네, 오늘은요 바로 여기 보이는 사슴벌레 유충이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. 근데 여기 하얀 게 있죠? 이게 바로 버섯균이라는 건데, 여러분들 여기에 사슴벌레가 이 버섯균을 먹고 자라는 친구들이 더 사이즈가 크게 나옵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형화를 시킬 때는 여기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이 균사를 먹이면 굉장히 좋은데요, 여러분들이 대형화를 시키고 싶다 할 때는 이런 균사들을 사서 먹여야 됩니다. 근데 유충들이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. 이 균사를 먹이면 대형화는 좋지만 한번 유충을 넣으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이 힘들고요, 그 다음에 3개월에 한번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관찰하기는 힘들지만 개체들을 큰 거 키우고 싶다면 이런 균사를 먹여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. 지금 이 하얀 부분이 거의 70% 80% 먹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. 그래서 겸사겸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요, 지금 이 개체들이 얼마나 대형화가 됐을지 암컷인지 수컷인지 확인은 안 되지만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걸 한번 해볼게요. 와, 지금 유충이 안에서 진짜 다 먹었네요. 원래 하얀 색깔인데 안에 지금 다 파먹었죠. 교체를 빨리 해줘야 합니다. 하지만 오늘은 균사에 안 넣고 저는 톱밥에 투입을 할 거예요. 자, 우리 드러그미스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. 와, 저기 안에 있습니다. 우와, 진짜 크다. 대박. 자, 암컷인지 수컷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볼게요. 대박 커요. 자, 우와, 짱짱맨. 우와,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초대형급입니다. 우와, 이거 몇 그램일까요? 한번 재볼까요? 아, 여기 보시면 만능 저울이 있습니다. 소수점까지 재지는데요. 자, 유충을 한번 올려볼게요. 짜잔. 어? 23g? 살이 너무 디룩디룩 져서 암수 구분도 못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23g짜리 한 마리가 나왔고요. 자, 그 다음에 한 마리 더 해볼게요. 그 다음에 한 마리 더 해볼게요. 우와, 여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균이 이렇게 자라 있네요. 자, 파보겠습니다. 아직 이 친구는 다 먹지 못해 가지고 안쪽에 지금 하얀색 균들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보이죠. 이 부분이 다 안 먹었기 때문에 좀 아깝긴 하지만, 네, 재활용 안 됩니다. 여러분들 이거 빼면은 버려야 돼요. 재활용이 안 돼서 좀 알뜰하게 먹이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. 우와. 오, 여기 있다. 자. 오, 여기 있다. 와, 이 친구 사이즈는 암컷 같은 느낌이에요. 자, 우와, 이 친구 되게 노래요. 우와. 바나나 같기도 하고. 근데 엉덩이에서 지금 탈장하기 전에 건드리면 안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다른 친구도 한번 해볼게요. 우와, 이거는 균사가 위에 뭐가 이렇게 오돌토돌하네요. 딱딱합니다. 이 친구는 과연 수컷일지 암컷일지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알뜰하게 먹었어요. 오, 여기 있다. 자, 이 친구도 색깔이 엄청 노란 걸로 봐서는 왠지 암컷 느낌이에요. 짜잔. 쭉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충은 수컷이었으면 좋겠지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알뜰하게 먹었어요. 지금 안에가 다 톱밥이 됐어. 균사였는데 다 톱밥이 됐습니다. 야, 와. 우와, 나왔습니다. 우와, 얘 되게 커. 우와, 진짜 큽니다. 자, 첫 병, 한 병을 먹였는데 이렇게 큰 유충이 나왔는데 한번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. 아, 방금 나온 유충이에요. 우와, 27g씩이나. 자, 그리고 다음 유충, 네, 다음. 자, 이 친구는 23g 정도 되고요. 자, 그리고 암컷. 자, 이 친구는 12g이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, 우와, 이 친구는 15g이네요 엄청 많이 컸네. 자, 이 친구들은 이 정도면 초대형급은 아니지만 대형급에 속하는데요.
자, 이렇게 균사를 먹이면 여러분들 사이즈가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아, 이 친구들은 이제 텃밥에 넣을 건데요. 사실 더 대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텃밥에 넣는 게 아니라 균사에 넣어야 됩니다. 하지만 저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텃밥에 넣을게요. 그래야지 안전하게 사육이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수컷들 먼저 넣어주고요. 자, 그 다음에는 우리 암컷들도 넣어줘야겠네요. 자, 개인적으로 제가 드러그미스 톱밥으로만 사육을 해봤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이즈를 나오는 건 힘들어요. 균사를 먹여야 효과가 좋고요. 톱밥만 먹였을 때는 제가 7.2cm인가까지 뽑아봤습니다. 우화를 시켰다는 말이죠. 그리고요, 균사의 효능은요, 바로 여기 보이는 홍다리 사슴벌레, 왕사슴벌레, 애사슴벌레 이 정도가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. 넓적사슴벌레나 또는 뭐 웹불장수풍뎅이, 일반 장수풍뎅이, 그 다음에 다우리아, 톱사슴벌레 이런 쪽은 균사를 굳이 안 먹여도 크게 사이즈가 나옵니다. 그래서요, 균사를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는 방법이 더 궁금하시면 댓글로 물어보시면 되고요. 균사의 적정 온도는 거의 24도에서 26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해서 여러분들 균사로 대형화를 한번 시켜보는 거 노력해서 키워보시고요. 난 그게 싫다, 톱밥에 키우고 싶다 하시면 톱밥에 키우셔도 괜찮습니다. 해서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와, 유충인들이 진짜 토실토실한 게 굉장히 이쁩니다. 뿌듯하네요. 네,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요.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